네, 안녕하세요. 탑10 도목구 박원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비수술치료 재활하기 답하다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해 왔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제가 최근에 의학 채널 비욘드에 출연하면서 그곳에서 소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의 체형이나 신생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이가 자라는 시기에 따른 이슈에 따른 그런 변화나 아이들에게 저희가 신경 써서 돌봐야 할 부분들을 좀 한번 체계적으로 소개할 필요를 느껴서 제가 또 다른 책을 하나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 바른 자세로 크고 있나요?라는 책을 제가 저술한 바가 있는데 그 책의 내용도 같이 비수술 치료 재활하기 답하다하고 더불어서 엇갈려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바로 이 우리 아이 바른 자세로 크고 있나요?라는 이 책을 쓰게 된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머릿말과 앙장걸음을 가졌던 한 환아의 부모의 입장과 그들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이 책의 첫 챕터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챕터는 신생아, 특히 1개월 이하의 아이들의 경우에 막 태어난 우리 아이 발이 바나나 모양인 우리가 중족골 내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와 또 방향이 결정이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 이제 소아 체형에 관련된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요. 유소아로 보이는 어떤 어린 여아 환아하고 젊은 부모가 큰 근심을 갖고 진료실로 왔습니다. 근데 아이가 와서 보니까요.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앙짱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내향걸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체형이 염려돼서 부모님은 이제 뭐 대학병원부터 근처의 병원까지 안 가본 병원이 없다고 하셨죠. 근데 어느 병원에 가도 납득이 갈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해. 대학병원에 가면 뭐 수술을 하자거나 아니면 수술 필요 없이 그냥 지켜보라거나.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들으니 이제 저도 이해는 가면서도 지난 안타까움이 좀 남았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말도 꺼내지 못하거나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또 어떤 병원에 갔더니 또 밤에 야간 교정용 보조기를 차야지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누가 뭐라고 했건 이제 제 기준에 맞춰서 아이에게 전신 척추사진이나 이런 뭐 족저경 이런 검사를 다 해놓고 답변을 드렸어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 엄청 긴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이는 5살짜리 아이인데요. 무릎이나 발, 척추 뭐 이런 건다 정상이었어요. 다만 좀 앙짱걸음을 걷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골반이 앞으로 숙여져서 오다리 경향이 생긴 거기 때문에 보조기도 필요 없고 어떻게 수술이라는 건뭐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고관절 외향 운동만 하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이가 고관절을 이렇게 안으로 말리면서 그래서 앙짱걸음을 걷는 아이였고요. 무릎에 관절이나 무릎의 이 방향성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정상이어서 굳이 보조기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저는 덤덤하게 말했는데 부모님들은 아주 탄성을 내지르셨죠. 입을 막 막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그 왜요? 왜 다른 데서 수술하자거나 보조기를 하자는 데서 아니 얘는 지금 5살이 넘었기 때문이야. 이 1년 이상 엉덩관절이 조금 더 심해지지는 않겠지만 뭐더 이상 악화는 안 되고 대신 저절로 펴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를 지속하면서 운동 고관절 외향 운동, 후방 기울임 운동을 지속하면서 1개월 간격으로 좀 추적 관찰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정 힘드시면 저희 병원에서 운동 치료를 해드리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설명을 쭉 드렸더니 엄마 아빠는 너무 좋아하고 가셨죠. 그래서 이런 아이에게 수술을 하는 거는 뭐 상상도 할수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뒤로 제가 수년간 제가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청소년이 되어가지고 얼굴에 막 여드름이 날 정도로 근데 굉장히 보행도 좋아졌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일례에 지나지 않고요. 뭐 저는 이런 아이들 너무 이제 10년 이상 많이 봐왔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말로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하나 제가 삽화를 그려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너무 잘못된 의사들의 판단과 가이드가 많아가지고 체형 이상이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죠.
그래서 이 핸드북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방향과 치료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나침반이 되기를 저희 소망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리말을 마치고요. 오늘 첫 번째 챕터, 막 태어난 아이들한테 보일 수 있는 모양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아가 발 모양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거죠. 이걸 중족골 내번, 중족골 내전증이라고 하는데, 그림처럼 6개월 미만의 아가의 발이 그림처럼 이렇게 바나나 볼처럼 보인다면 빨리 펴내야 되죠.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 발이 지금 바나나 발로 변형이 있고 왼쪽 발은 좀 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 발이라는 건 양측성으로 다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측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9개월 이전에, 더 빠르면 좋습니다. 6개월 이전에 그 보조기를 통해서 좀 회복해 줘야 되는데요. 그럼 보시면 보이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보면 부드러운 폼 형태로 된 보조기가 있습니다. UNFO라고 하는데요. 저걸 가지고 휘어 있는 발을 이쪽을 좀 눌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좀 싸고 몇 개월 좀 진행을 하면 아이들 발이 많이 펴집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 발은 아직 전혀 자라있지 않는 상태고 안에 뼈도 이렇게 막 바둑알처럼 뼈가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연부조직으로만 되어 있는 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6개월 이전, 9개월 이전에 저렇게 꽉 싸서 발의 모양을 좀 바꿔주면 상당히 다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폼 밴드로 된 보조기를 이렇게 착용하시고 경험이 많은 소아제아학과 전문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6주 동안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목욕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거의 23시간을 지속적으로 착용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부모님들이 좀 걱정이 돼서 많이 열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뭐 연다고 큰 문제는 없는데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가 거의 없는 연부조직의 발이기 때문에 욕창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 모양의 변형을 막기 이후에 6주 이후에 추가로 이제 더 좋아지게 하는 경우에는 4주 동안만, 한 달 동안만 야간에만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굉장히 좋아지니까요. 뭐 목욕할 때 한 번씩, 12시간에 한 번씩 아예 발 확인하는 정도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그 굉장히 상당히 좀 좋아지기 때문에 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하고 발 뒤꿈치를 연결했을 때 정상인 경우, 경도인 경우, 중중도, 중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뭐 정상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경도인 경우도 발견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중중도 이상이라면 꼭 치료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해서 그 머리말과 신생아의 경우에 특히 중족골 4번 바나나 발 모양의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경이라고 하죠. 이렇게 비스듬히 고개가 비뚤어진 우리 아이의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초반기에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치료법 하나하나 또 보톡스 치료법까지 좀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 이렇게 사경이 된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척추측만증이라든지 골반 비대증을 가진 경우들이 많아서 미리미리 잘 치료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유튜브를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그림에 보시다시피 우리 아이 바른 자세로 크고 있나요? 라는 제가 저술한 책, 또 사파까지 직접 그린 그 책을 바탕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터파크 교보문고 등 온라인 서점하고요, 구글 등에서 온라인 책으로도 전자책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인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보톡스를 비롯한 사경에 관한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